6월 3일 목요일 만만한 뉴스는 지역 네트워크 소식으로 함께합니다. 전북 완주군이 국토교통부 선도사업으로 선정된 국가 하천 망경강과 소양천 내 배수문 17개소에 스마트 홍수관리 시스템을 구축했습니다. 스마트 홍수관리 시스템은 관리자가 현장에 직접 나가지 않아도 배수문을 자동으로 원격 제어하고 모니터링할 수 있는 프로그램입니다. 이번 시스템 구축으로 안전사고나 침수 피해 등 여러 가지 문제를 일시에 해소할 수 있게 됐습니다. 하천 내 스마트 홍수 관리 시스템을 구축해 미리 재해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게 되었고 더 안전한 하천 조성으로 자연재해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한편 스마트 홍수 관리 시스템 구축에 투입된 사업비는 총 27억 원으로 전액 국비로 충당됐습니다. 지금까지 복지TV 전북방송 최정원이었습니다. 고양시 일산서구 원마운트 야외 무대에 마련된 한 행사장. 거리 두기에 맞춰 길게 줄을 늘어선 고양 시민들. 곧이어 고양시 학부모 교육특별위원회에서 준비한 꾸러미 박스를 나누어줍니다. 경기도 농수산진흥원과 함께 지역의 친환경 농산물을 시민들에게 홍보하기 위해 마련한 무료 나눔 행사입니다. 이런 훌륭한 제품들이 그 고양시에서 생산되고 있기 때문에요. 많이 홍보해서 그 농가도 좋고 또 우리 시민들도 건강한 먹거리를 먹었으면 좋겠어서. 꾸러미 박스 안에 내용물은 어떨까요? 한 집에서 이거 담으면 일주일을 딱 먹을 수 있는 양이네요. 진짜 우리 농산물입니다. 너무 신선하고 먹음직해요. 우리 시민들이 이거 보면 정말 너무 잘했다, 너무 좋다 이렇게 얘기하실 것 같아요. 이날 준비한 300여 박스 분량의 고양시 친환경 농산물을 한아름 선물 받은 시민들의 반응은 한결같습니다. 친환경 농산물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해요. 가족들하고 잘 먹겠습니다. 조금일 줄 알았는데 양도 너무 많고 네, 잘 먹겠습니다.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시름이 계속되는 때에 이날 내린 초여름빛처럼 농민들과 시민들의 마음을 촉촉하게 적셔주는 아름다운 나눔 행사였습니다. 우리 친환경 농산물을 통해서 건강한 식당 문화를 지키고 건강과 환경을 지키는 오늘 사랑스러운 그 의미 있는 행사가 아닌가 싶습니다. 우리 친환경 농산물 많이 많이 사랑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복지TV 경기방송 권용찬입니다. 국내 최대 매실 생산지인 광양지역에서는 요즘 매실 출하작업이 한창입니다. 광양지역에서는 지난달 24일 광양 동부농협에서 첫 출하식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매실 수매출하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청매실 가격은 지난해와 비슷한 1kg에 평균 4,300원 선에 거래돼 서울지역 농수산물 시장 등으로 출하되고 있으며 청매실은 오는 10일까지, 홍매실은 7월 3일까지 수매가 실시됩니다. 특히 올해는 생육기에 재해가 없어 생산량은 지난해보다 37% 증가한 8,000톤 정도를 예상하고 있으며 전국적으로 재배 면적이 줄어드는 추세에 있어 가격 전망도 밝습니다. 우리 광양지역은 토질이 좋고 일조량이 많아서 광양매실에는 구연산 함량이 매우 높습니다. 그래서 2015년도부터 대한민국 소비자 신뢰 브랜드 대상에 6년 연속으로 대상을 수상할 만큼 대한민국 최고의 명품 매실로 인정을 받고 있습니다. 광양시는 직거래 농가에 매실 신선도 유지가 가능한 포장제도 지원에 생산농가 복지에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광양시는 매실 농가에 안정적인 매실 판매를 위해 TV 홈쇼핑과 온라인 판매 지원 등 다양한 판촉 활동에 나설 계획입니다. 복지TV 뉴스 이영수입니다. 이 밖에 자세한 사항은 웰피어 뉴스 홈페이지와 장애인신문, 복지TV 뉴스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